자,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와 그다음에 수고풀이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수급을 앞서 쭉 봤잖아요. 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물러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들인 거 보면은 물론 뭐 뻔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의미가 나름 있습니다. 오히려 뭐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진단 쪽이나 이쪽을 사들이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물론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맥락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게임이라고 좀 전에 이제 표현은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이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와 NFT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자, 하이브. 그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하이브. 콘서트는 계속된다? 하이브가 이제 5만 명씩 해가지고 4번 해서 2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30만 명이라고 하던데? 20만 명인가? 예, 20만 명. 네. 그 인원들이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뭐그 BTS에 대한 지속성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이브가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공연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장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하이브는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조 같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이브의 뭐 BTS의 공연을 봤을까요? 공연이 온라인으로는 조금 보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않았을까요? 예.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걸 거예요, 아마. 뭐 단순히 공연이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고 네. 그러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미크론 물론 상당히 지금 아직은 정체가 아니라 이제 파급력에 대한 게 명확치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백신을 뭐 뚫고 가는지의 여부도 조금 봐야 되고 네. 뭐 백신 무용론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냥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하게 되면서 락다운 없다.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외국인은 하이브가 순배수 상위 원이고 뭐 의미가 좀 이렇게 예.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라든지 이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전체적으로 다 보면 카카오 관련된 그룹들에 대한 매수세들이 계속 네. 있었거든요. 카카오뱅크, 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두개 합쳐가지고 64조가 좀 넘는 시가총액이? 예, 네. 어마어마하죠. 네. 예, 그런데 결국 이제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사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그 코스피 200 편입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도 한국의 지수, 한국에 이거를 담으려면은 펀드적으로 좀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딱 당해가지고 뭐 사게 되면은 좀 이제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덱스 펀드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가야 되는 건 담그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의 이게 이제 엑시트에 이런 기회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투자해도 2,500억씩 뭐 이렇게 투자한 자금들이 있는데요. 아. 이게 합쳐 한 1조 정도 가까이 되는데, 네. 1조 좀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이 자금이 이제 지금 현재 별로 그때 당시 악업이 투자에, 풀린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호의 수가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있다. 재무적으로 이제 재구성이라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단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나오는 게한 3배에서 4배 정도니까,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쏟아져 나올 물량이 한 5조 가까이도 될 수도 네. 있어요. 그거는 좀 이제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또, 좀뭐 한동안 시장이 힘들 수도 위축될 있기 때문에. 경우에는 물량 부담이 될 네.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앞서도 이제 미국처럼 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오늘 아침 표현을 빌자면은 다시 이게 비둘기의 형태, 그러니까 긴축이나 테이퍼링이 후퇴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라는 것이 공급되면은 물량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편승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쪽 수급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고 근데 봐야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켜보시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에서 좀 독특한 기업이 네오위즈예요. 네. 예, 위메이드 뭐 이런 것들이 탑으로 있는 건 알겠는데 오늘 참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 규모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들인다면 원화베이스 산다. 네. 원화를 산다라고 보고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네. 들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률을 제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에 네. 지금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렇죠. 북클로징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런데 네오위즈 같은 기업, 독특하게 뭐 동화기업,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분석? 아, 네오위즈는 솔직히 NFT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묶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게임 산업이나 이런 쪽이 이제 해외에서 그거를 이제 허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 기존에 재미가 있든 게임이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거를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 앉아가지고 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네. 재미가 없든 재미가 없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제 서로 뭐 싸우거나 이런 부분들도 안 하고 전부 다 금 캐고 있답니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요. 하여튼 뭐 수급은 여기 풀이. 네. 자, 그러면 끝났고 그럼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소문으로 들었어요. 기업은 뭐가 눈에 띄던가요? 지금 간혹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을 좀 들고 나왔는데 네. 코스닥 기관 순매상에도 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런 게 들어있긴 예, 그렇죠. 이건 동화기업도 마찬가지죠. 예. 현재 2차 전지 기업들 이제 2차 전지들이 이제 좀 다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긴 하는데 네. 최근에 국내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테스트, 성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연구하셨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시연 테스트를 하신 거를 좀 봤는데 기존의 배터리 같은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항상 공기 중에 접합이 안 되면 안 돼야 되고 밀봉돼 있고 또 이제 눌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단락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화재 위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우그러뜨려도 되고 뭐 이렇게 아주 얇게도 가고 또 하나 이제 기존의 2차 전지는 꼭 이제 음극재하고 양극재 그 사이를 채워진 전해질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 기존의 배터리 팩은 만지면은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이 보냉재가 녹으면은 말랑말랑해지 젤 형태고 네. 전고체는 크레이, 네. 약간 진흙, 찰흙,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형상화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흘러다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운데 분리막이 없게 되면은 이게 액체가 흘러가가지고 이게 두 개가 음극재하고 양극재의 이게 액체 전해질 부분이 닿게 되면은 이게 화재의 발생 위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분리막을 빼버리고 그 위치 빼버리고 거기에다 더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다른 그 음극재나 양극재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다 채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이 무슨? 예, 그래서 이제 이수화학을 좀 이수화학. 예. 이수화학이 왜?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고체 전해질 부분의 필수 요소로 뜨고 있는 게 황화리튬입니다. 황화리튬. 예. 네. 이 황화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연구소에서 제품을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지금 기업체들한테 보냈을 때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가로 양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완공이 되고 이걸 갖다 제품을 이제 출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드는 부분이 20톤이에요. 네. 이 기존의 뭐 물량들 딱 보게 되면 20톤이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좀 그렇게 보고서 열심히 좀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네. 20톤이 국내에서 지금 현재 뭐 필요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든 뭐 필요로 하는 총 수량이 맞먹는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량이고요. 1톤의 황화 리튬을 만들기 위해서는 1톤
1톤이 아니라 이게 100g당 수백만 원이 한대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2차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20톤의 양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공장을 하고 이거를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더 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의 빠른 상용화가 눈앞에 보여질 것 같고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또 하나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웨어러블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런들이 하게 되면은 웨어러블 몸에 걸치는 네. IT 기계들 네. 그런 것 같은 리튬 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겉에 표면을 딱딱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네. 구부러지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화재의 발생을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고 예. 직관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옷에 밀착해서 자연스럽게 굴곡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배터리이기 때문에 무게가 문제겠는데 무게도 네. 저렴하죠. 네, 무게도 좀 더 가볍죠. 네. 왜 그러면 겉에를 좀 더 단단하게 할 그런 구조물을 안 만들어 들어가도 되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메타버스가 발전되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화재 위험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 화재 위험이 없는 배터리, 그다음에 또 차량이 기존에 이제 그 주행 거리를 늘리게 되려면은 네. 밀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요. 이 밀도 부분이 이제 높이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배터리 수를 늘려야지만 더 장기 주행 가지 않습니까? 네. 장거리 주행을 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분리막 부분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고 더 밀도를 더 집약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에는 뭐 2025년, 뭐 2030년에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네.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메타버스가 지금 사실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네. 뭐 하루 이틀 상간 며칠 내는 이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다 덮여버렸지만 네. 그 이불을 걷어내면 내면은 다시 메타버스고 네.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결국에는 몸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는 네. 이게 이제 눈 시야하고 떨어져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웨어러블이 뒤집어 쓰는 형태가 네. 좀 많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그게 가속화되려면은 결국에는 배터리의 형상 변이 네. 이 배터리가 항상 보면 사각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케이스를 둘러싸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사각형인데 배터리가 사각형이라서 스마트폰이 사각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한때 네. 배터리 모양을 별 모양으로 하면 스마트폰도 별 모양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고 네.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웨어러블에서 현재까지는 웨어러블에서 사용하는 양은 그렇게 많진 않고 네. 그 2차전지 관련된 거 주 소비처가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뭐 이수화학에 대한 내용은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내용 정리는 지금 화면으로 저렇게 쭉 나오고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네. 내년 9월에 완공이 되고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네.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 또 코너 이름이 소문으로 들었어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착공 들어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고 뭐 하는 부분들 이런 겸사겸사해서 좀 갖고 나왔고요. 네네네네. 뭐 설득력 있어요. 네. 자, 이수화학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공부도 좀 해보고 준비 해놓으면은, 네. 괜찮겠다 싶네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주도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메타버스, NFT. 아니, 이수화학도 메타버스. 네. 네. 그거야 뭐, 갖다 이게 붙이면 네.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풀어봤고요. 소문도 좀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